그다음에 개의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고 합니다.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반일머리, 친일머리 또는 이 토착애구라고 하는 구호에 필요한 언어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과거에 미국 제국이 광우병 괴담, 또 참외가 말라 죽는다고 하는 사드 전자파 괴담, 이번에는 또 국제사회가 또 과학적 기준에서 이 판단하는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도 이렇게 이 괴담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일광횟집 관련 사건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. 일광횟집이 우길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명 이름이었습니다. 참 아무 말 대잔치식의 친일몰이.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죠. 이쯤 되면 막 나가는 거죠. 있을 수 없는 가짜뉴스와 괴담 이제 그만 중단하십시오.